예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제는 직선의 방정식을 굳이 그려서 하나하나 따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쓰면 됩니까? 우리가 m이라고 하는 것을 a라고 놓을까요? 이해됩니까? m-라고 하는 걸 a라고 놓을까요? 또 하나의 m을 바로 2라고 놓을까요? 이게 바로 탄젠트의 값이죠. 그럼 우리가 그대로 얘기했지만 탄젠트에다가 세타를 만약에 예각으로 한다면이죠. 예각으로 한다면 이것은 절대값의 1 플러스 m 곱하기 m 다시 분의 m 마이너스 m 다시의 절대값 이렇게 씌워주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 문제만 풀려고 들어온 학생들은 선생님 왜 갑자기 공식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거 듣고 오셔야 됩니다. 개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꼭 이 문제만 딱 들었는데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공식 간단합니까? 이게 아니죠. 우리가 바로 앞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바로 이제 공식으로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게 바로 세타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45도죠. 45도란 얘기는 1이란 얘기예요. 아, 선생님 이렇게만 풀어도 됩니까? 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자, 1 플러스 m 곱하기 m 다시 2a죠. 뺀 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니까요. a 빼기 1을 하나, 2 빼기 1을 하나 상관없어요. a 빼기 1을 하나, 2 빼기 하나 상관없어요. 그죠? 그것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풀 때는 a-2의 절대값이 절대값 1 플러스 2a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거 절대값 양변을 제곱해서 풀어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a-2를 어떨 때는 1 플러스 2a가 될 거. 둘이 같을 수 있고요. a-2가 이거랑 같을 수 있고 또 a-2가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다.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1번,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그래서 이거는 자 정리하면 a라고 하는 것은 아 마이너스 3이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서 a라고 하는 값은요. 오케이 여기 3이죠. 이거 넘어가면 1이죠. 그렇죠. 3분의 1입니다. 양수를 구하랬습니다. 양수. 양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체크해 주시면 돼요. 바로 3분의 1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값은 두 개 나옵니다. 그런데 양수값이기 때문에 바로 3분의 1로 체크해 주면 되고요.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마찬가지로 10번도 깔끔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요.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보는데요. 11번 문제가 여러분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 거는요. 개념입니다.